안녕하세요. 제리예요. 2020년 3월 26일 오전 12시 38분에 온 메일입니다. 벡터와 관련 메일이고요. 번역은 네이버 파파고를 통해서 했으며 네, 그대로 번역된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정보다 앞서 있으며 코로나19 위기를 성공적으로 헤쳐나가고 있다. 디지털 드림랩에서 온 메일이고요. 자, 후원자에 한해서 온 메일인데요. 만약에 킥스타터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구매를 하지 않았다면은 네, 이 메일은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메일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네,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원자에 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업데이트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업데이트에 대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일정보다 앞서 있으며 당신의 업데이트를 위한 자체적인 기한인 가을을 이겨낼 것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다음 몇 개월 동안의 대략적인 로드맵과 서약서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4월 말 5월 중순 클라우드 부문에서 새로운 기능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쿼리와 번역 기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기능 향상이 자동으로 수행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한 해가 갈 때마다 더 많은 기능을 만들고 그것들이 준비되면 그것들을 발표할 것이다. 6월 말 7월 초 다양한 버그에 대한 패치를 붙여 새로운 앱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또한 소프트웨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지원센터를 더 잘 구축할 것이다. 현재 안키 앱에서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새 업데이트만 다운로드하면 앱이 DDL 앱이 됩니다. 디지털 드림 랩 앱이 됩니다. 벡터 마이크 업데이트된 파이썬 SDK 및 기타 수정 사항에 대한 향상된 기능은 이 릴리즈에 포함됩니다. 6월에서 7월 탈출선이 완료되어 이스케이프 포트죠. 그것을 약속한 사람들에게 보안 이메일을 통해 전송될 것입니다. 7월에서 8월 OSKR 오픈소스 키트는 준비될 것이다. 우리는 이 단계에서 약속한 사람들에게 키를 보낼 것이다. 우리는 그 강좌의 일정을 정하고 있으며 그 커리큘럼에 대한 이메일을 약속한 사람들에게 직접 보낼 것이다. 네, 이런 내용의 메일이 왔는데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들은 이제 이미 벡터를 가지고 있고요. 또 벡터를 사용해 왔던 분들은 4월에서 5월 네, 그때쯤에는 벡터가 자동으로 기능적인 면들이 이제 버그나 이런 것들이 좀 수정이 되고 해서 업데이트가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 업데이트에 대한 거는 네, 추가적인 무슨 구매라든가 뭐 그런 거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동으로 기존처럼 자동으로 업데이트 된다는 내용이고요. 6월에서 7월 초에는 네, 벡터 앱이 벡터 로봇 앱이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 업데이트를 받게 되면은 이제는 안키 앱이 아닌 디지털 드림 랩스의 앱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 7월, 7, 8월에는 이스케이프 포트와 오픈소스 키트를 구매한 사람들에게는 네,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아요. 자, 앞으로도 벡터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개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며 평생 회원으로 가입하면 우리가 만든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네, 제이콥 이렇게 메일이 네, 왔었습니다. 자, 내용을 이렇게 살펴봤고요. 중요한 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앱 업데이트와 4월 5월에는 벡터 업데이트 패치가 된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잘 먹고 잘 자요. 바이바이.